안녕하세요. 피카의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요. 벌써 7월인데 되게 날씨는 덥고 에어컨을 켜면 이상하게 에어컨에서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컨 냄새 관련된 뭐 많은 냄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에어컨 냄새가 왜 날까? 그 원인을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에어컨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조수 앞쪽에 무릎 쪽에 에바포레이터라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즉 걔가 냉각 기능을 하면서 냉각을 한 후에 걔가 이제 에어컨을 끄면은 냉각했던 게 식으면서 그 더운 날과 차가운 공기가 마주치면서 에바포레이터에 이제 습기가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곰팡이균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에어컨 필터만 잘 갈면은 약간 냄새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에어컨 필터만 갈아가지고 사실 100% 문제가 잡히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것 또는 히터에서도 겨울에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환기입니다. 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차량을 이제 주차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한 이 정도 한 1cm 정도의 창문을 좀 열어두고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내에 이제 습해질 수 있는 공기를 좀 더 빨리 말려줄 수 있게 되겠죠. 공기가 환풍이 되니까. 그게 사실 첫 번째고, 그리고 그 환풍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바닥 매트에 이렇게 와서 보시게 되면요, 바닥 매트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벌집 매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직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순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에 문제는 이제 비가 왔는데 비 묻은 상태로 차에 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산을 쓰고 나서 어떡해요? 저도 어제 우리가 비가 왔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이 물기가 차 바닥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차 플로어 바닥 쪽에서요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은 없으니까 이 상태로 건조가 돼요. 그러면 즉 이게 건조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물기가 결국 곰팡이를 만드는 역할에 자양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환기를 좀 많이 자주 시켜줘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매장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다 문을 열어놓고 세워놔요.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좀 냄새를 빠지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냄새를 빼는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바포레이터인데, 에바포레이터는 통상적인 대부분 국산차 또는 수입차들이 대부분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조수가 아래쪽에 있는데 일부 운전자분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여기에 쓰레기들 막 버려요. 네. 아니면 이쪽에 쓰레기 봉투를 아예 만드시죠. 대단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겠죠. 왜? 우리는 에어컨 바람을 세게 틀기 위해 또는 자동으로 이 에어컨 필터 그 공조 시스템 자체를 내기 순환 방향으로 해요. 그러면 공기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블로우모터가 여기에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를 빨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를 빠는데 여기에 있는 음식물이라던가 화장품 솜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쓰레기들이 있다면 이 냄새를 일로 다 빨아서 이 공간을 지나가가지고 내 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수석은 제가 운전석은 사실 오늘 청소를 안 해갖고 더럽지만 조수석은 항상 깨끗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비사인 저도 항상 이쪽에 공기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습기가 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습기를 없애주기 위해 특정 차량들 같은 경우 어떤 기능 같은 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습기 제거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습기 제거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놓아주면 좋습니다. 과연 그 피카 김선호 대표의 차량에는 어떻게 습기를 제거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이런 습기, 천연 습기 제거제를 이렇게 운전석 밑에 이렇게 놔줘요. 이렇게 놓기만 해도 사실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놨거든요. 트렁크에도 놓고. 그러면 차가 진짜 중고차를 사셨던 간에 아니면 새 차 사셨던 간에 폐차할 때까지 냄새가 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습니다. 원리는 뭐라고요? 에바포레이터에 있던 습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뺄 수 없으니까 매번 차를 운행하고 마친 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습기 제거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물먹는 아마들을 놨었어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게 좋은 방법인 거 하나의 이유는 물먹는 아마를 놓으면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꽉 찹니다. 그럼 차가 정찰할 때 물이 찰랑찰랑 소리가 들려요. 차에서. 그러면 내 차에서 왜 물소리가 들리지 해가지고 그 뒤에 좌석을 보면은 아 물먹는 아마 다 찼구나 어이구 해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차의 상태 자체를 에바포레이터, 정확하게 에바포레이터에 있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외기 필터 앞에 여기 외부 공기 빨아들이는 쪽을 막 열심히 막 청소하신 분들도 있고 거기를 막 걸레로 닦으신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과 제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느낀 걸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어컨 필터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에어컨 필터는 사실 보통 카센터 전기업체에 가면은 두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활성탄도 있고요. 뭐 아니면 막 불수원 제품도 있고 일반 제품도 있고 막 이런 식의 보통 세 가지 제품 또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이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불수원 제품이 있어요. 근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에어컨 필터는 항균이라는 말을 항균,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를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불수원 직원 관계는 아니지만 불수원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팩트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게 사실의 에어컨 필터 역할은 더스트 필터인 거죠. 즉 먼지를 제거해 주는 거지 얘가 무슨 냄새를 100% 없애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왜 있냐? 그럼 사실은 얘가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것들을 이런 먼지가 쌓이는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중이냐 2중이냐 3중이냐 4중이냐 5중 필터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페이퍼로 되어 있어요. 이 그 필터들이 페이퍼로 되어 있는데 이 필터들이 이제 이 종이로 되어 있죠. 보시면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장으로 겹쳐 있냐 5장으로 겹쳐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예를 들어 불수원이 5중 필터를 제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불수원을 끼면 뭐 냄새도 안 나고 좋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좀 단순한 원리로 필터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냄새라던가 바이러스 통과율이라던가 이게 좀 더 적어지겠죠. 당연히 적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적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공기량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어컨 켰는데 덜 시원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간 이게 두껍다 보니까 이걸 통과하는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00%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를 써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 아니면 운전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건 비싼 필터 쓰면 일단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저렴한 거든 비싼 거든 관계없이 그냥 좀 자주 갈아주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아까 주석 밑에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고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사실 필터의 오염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야하는 시기도 좀 줄어들고요. 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BMW 차량이나 또는 벤츠 차량 또는 요즘에 나오는 신형 국산 차량들도 이런 외기 필터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얘 외기 필터 왜 달려 있냐? 내부 순환을 할 때는 이런 이제 에어컨 필터의 항균 필터라는 애들이 그 공기를 정화해 주지만 외기 필터는 밖에 있는 공기를 정화해서 실내로 유입될 때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외기 필터가 있음으로써
그런 어떤 더스트들을 좀 걸러주다 보니까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 추가적으로 이제 정비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에어컨 피면 막 끽 소리 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귀뚜라미 소리 난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그 안에 그 모터 블로어 안쪽에 블로어 모터죠. 블로어 모터 안쪽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녹이 왜 쓸까?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녹이 쓸까? 결국은 뭔가가 산화를 시킨 거고 그 산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쇠를 산화시킨다는 건 수분이라는 영향력이 때문인 거죠. 수분이 들어가면 산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도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수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차량 전체적인 부품 성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 이렇게 된다 이미 사실 그게 여러 번 경험하게 되시면 내 차가 늘 나는 차량의 컨디션을 좀 습하게 유지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건조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뭐 그런 환기를 자주 시킨다거나 또는 아까 정리하자면 이제 그 습기 제거를 논다거나 또는 이제 필터를 간다거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름철 에어컨 냄새 없이 좀 즐겁게 에어컨을 피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우리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내부 순환을 틀고 히터를 틀면 아주 좋죠. 빠른 속도로 에바포레이터에 있는 공기를 빨리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누가 차에 내리기 전에 5분 또는 1분이라도 히터를 틀겠습니까? 아니냐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히터를 트는 거 많은 유튜버분들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히터 틀면 금방 없어진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 너무 덥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습기 제거제를 놓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집 도착하시기 전에 한 1분 정도 전에 에어컨을 끄고 말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근데 너무 좋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굉장히 꼼꼼한 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차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정비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 당장 덥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장 더워요. 에어컨 끈 순간부터 덥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냥 최고의 방법은 역시 제가 내려서도 이 공기가 빨리 습기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저 선택을 했습니다. 왜?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아주 쉽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좀 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의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